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유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산직 1년차 선언한산입니다. 대구에 있는 현대 1차 벤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야 2교대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30세로 접어들었고 현실을 생각해서 안정적인 일을 찾다가 지인 소개도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돈 쪽으로는 안정적이지만 퇴근하면 피곤해서 뻗어버리고 몸도 너무 피곤하니 하루하루 일만 하고 집에 퇴근하고 와서 바로 자버리는 일상이 때로는 허무하고 회의감이 드네요. 저는 자기 개발과 내 시간 투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산직 일을 하면 현실적으로 퇴근 후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가 않아 조금 혼란이 오네요. 돈을 생각해서 그만둘 수 없는 현실이고 평생 일직장을 다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잘 하다가도 문득 들어서 요즘 고민입니다. 참고로 아직 계약 중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제가 이 썰을 풀기 이전에 이분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썰방에서 언급을 안 할게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회사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지인 소개 들어왔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아마 교대금을 초과하신 분 같아, 내가 보니까. 원래 공장에 했던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보통 지인 소개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뭔가 다른 쪽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망이 안 좋고 진로가 안 좋으니까 지인한테 이렇게 좀 아마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들어간 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보수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이 하기 전에 뭔가 좀 놀았다거나 뭔가 좀잘안 풀리니까 부탁을 해서 여기 들어오신 것 같아요. 보통 지인 소개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괜찮은데 그 지인 소개 받고 들어갈 일은 없어요. 뭔가 이거 하기 이전에 잘안 풀리니까 여기로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연자분? 사연자분 죄송한데 지금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참고로 이제 현대 1차 벤더, 여기서 말하는 현대는 현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1차 벤더, 1차 벤더라 부르기도 하고 1차 하청 또는 1차 협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1차 벤더 회사들은 주간 2교대도 있고 주야 2교대도 있습니다. 이분 일하는 곳은 주야 2교대. 제가 보니까 아마 이런 데인지 모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는 건지 모르고. 근데 요즘에 주야 2교대에도 주말에 쉴 텐데 박스에 굴리지 못할 텐데요. 왜냐하면 주 52시간 제한 걸려가지고 주말은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박스에 굴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연자분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저분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면서 듣고 계신 건가? 왜냐면 제가 답답해요, 저분이. 아까부터 봤는데. 참고로 이 회사 정직 따면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정직, 그러니까 정규직 되면 그럼 대답 빨리빨리 하세요, 대답을. 대답 빨리빨리 하시죠.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실 그 기분 나빠요. 아니,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기분 나쁩니다. 아니 뭐 대답하기 싫은 게 있으면 노코멘트 하겠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저분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 했는지 물어봤잖아요. 분명히 물어봤어요, 여러분.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못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교대근무를 안 해보신 것 같아. 생산직 교대근무를 여기서 처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거 이전에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인 소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에 다른 일 했는데 잘안 됐다는 거예요. 보통 지인 소개 들어온 분이 다 그래요. 뭔가
그 전에 했던 게잘 풀리면 들어오지 않아. 근데 뭔가 잘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아는 사람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1차 벤더가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2차 벤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거를. 체육적요. 그럼 체육 쪽으로 일한다고 치면 사실 체육 쪽은 비전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체육 쪽은 제가 체육교사나 선수로 뛰는 게 아닌 이상은 비전이 딱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본인이 들었을 때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쪽 분야에서 일했는데 또 어떤 확실한 비전이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돈이 되는 이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모르고 들어왔습니까? 이런 일인 줄. 아, 선수 생활 하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들어왔죠. 일단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정직만 달면 좋은 회사입니다. 정직. 정규직요. 아웃치킨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죠. 이 회사가 1차 벤더 중에서는 덩치가 큰 회사고요.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재무제표상으로 연매출이 한 2조가 넘습니다. 2조에서 3조 사이로 나와요. 회사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2차 벤더 중에서도. 이 회사가 현대에서도 그 헤드램프라고 하죠. 앞에 라이트 있죠. 거의 독점에서 만듭니다. 독점. 그러니까 현차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 그 앞에 라이트 있죠. 싹다 만드는 거야. 싹 다. 네, 그래서 거의 중견하고 대기업 사이라 보시면 돼요. 회사 덩치를 봤을 때는. 직원 수도 꽤 많아요. 이 회사가 대구에도 있고 경산에도 있고 저기 천안에도 있습니다. 공장이 많아요. 공장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직을 달았을 경우는 정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봉을 하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6천만 원 초반대까지 찍을 수 있어요. 사람 유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일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좀 힘쓰는 공정이 많아요. 아무래도 헤드램프 쪽이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좀 무게를 드는 일들이 많아. 근데 저분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저분이 뭐 무거운 거 많이 들어서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안 가요. 저도 공장에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린 재미가 없어요, 이게. 일이 재미가 없고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 생각보다 다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운동했을 때보다 아파요. 이게 운동 한 사람들도 버거워하는 게 생산직이에요. 왜냐면 운동할 때 쓰는 근육하고 일할 때 쓰는 근육이 달라. 그래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는 내가 보통 사람보다 그래도 좀몸좀 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 약골이었구나. 이거 메타이지 하는 거 생산직이에요. 생산직하고 태폐입니다. 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게 생각했는데 낫게 뭐가 나아?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동으로 일하는 그 근육이나 이제 그런 체력하고 실제 이제 운동을 쓴 근육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운동을 하신 분들도 생산직 일하러 왔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사례 진짜 많아요. 진짜. 맨 처음에 일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선수를 뛰었기 때문에 분명히 낫겠지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나 족밥이었네? 나 별별이 없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메탄집 대반 해버리죠. 대반 해버리잖아. 나 그냥 평민이구나. 그냥 나 덩치 큰 사람이지. 공장에서 일해보니까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헬스 하신 분들 있죠. 이거 그 근육 만드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이제 노동 근육이나 압축 근육, 그거랑 달라, 이게. 아무튼 일이 힘든 건 맞죠.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죠. 도저히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 이 회사가 정직이 되면 웬만한 어지간한 회사보다 좋아요. 이미 아마 대구에 사시는 거 맞죠? 대구에 살면 대구 안에서 이 정도 급여 주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이 정도. 대구 안에서. 대구가 임금이 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대구 안에서 이 회사 정도면 상급이에요, 상급. 연봉으로 치면 상급이고, 이 회사가 노조도 있고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만약 정규직 단다고 했을 경우에 정년 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은 어느 정도 힘들면 각오해야 되고. 정지만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 이 회사가 정직을 쉽게 안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못 들었어요? 정직 여부 이제 물어봤을 때 일하면서, 여기 정직 잘 시켜줍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계약직들끼리. 그러면, 될지 안 될지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보통, 1차 면접 쪽에 보면, 보통은 정직을 달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냥 계약직 말하고 때려치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여기서 정직 달아서 나이 먹어서 쭉 일하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방 회사가 정직이 될지 안 될지를 사실 솔직히 장담할 수 없어요. 요즘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1차 면접에서 한 1년 정도 버티면 정직을 달아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윤희.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뭐 하나를 포기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거예요. 님이 일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한다는 마음먹는 자체가 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실제로 해봤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근무 시간도 길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시키고 공장에 일찍 와가지고 출근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생각보다 나가는 시간이 많아요. 말이 좋아 12시간이지 내가 공장에 출퇴근하고 거기 공장에 대기 타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시키면 14시간, 15시간 됩니다. 그럼 한 순전히 한 15시간 정도를 내가 순전히 회사 근무하는 데만 시간 쓰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 9시간. 그렇다고 내가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자야 되거든. 잠을 안 자면 다음날 버티기 힘들어요. 님이 이제 이런 일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자도 자도 피곤합니다. 그래도 잠을 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평일은 그냥 제껴야 돼요. 평일은 이 제낀다는 게 뭐냐 하면 일을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의 취미 같은 건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해야 돼, 주말에. 주말에 쉬지 않나요? 그리고 주 5일 일한다고 했을 경우에 하루는 잔업이 없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잔업이 없을 텐데요. 보통 1차 밴드 쪽이 주 5일 내내 다풀 잔업을 넣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는 뺍니다. 원칙상. 정상 근무라고 하면 잔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생각을 바꿔야 돼. 일 자체가 잔업 안 하면 돈이 안 되고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잔업 무조건 있어요. 주말에 쉬잖아요. 잔업 없는 날도 있잖아요. 일을 무조건 빡세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개발 4시간 할수 있습니다. 단지 잔업이 있는 날은 포기해야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 타협을. 이게 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좀 문제 생각하는 게 뭐냐. 무조건 워라밸 워라밸 따지는데, 그럼 워라밸 따지는 직업 중에 돈 되고, 비전 있고 그런 직장이 얼마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잔업이 있는 날인데 자기계발이나 내 시간을 포기한 대신에, 나 미래를 보겠다. 돈은 버는 거잖아요. 생산직이 왜 돈을 벌 걸까? 잔업 특근을 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무근무만 있으면 월급이 적어요, 이거는. 월급이 확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현차도 마찬가지. 현차도 잔업 특근 안 하면 월급이 확 줄어들어요, 이게. 근데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해버리면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피로도가 있다 보니까 그날은 뭐 아무런 것도 못 해요. 근데 그거는 각오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까지 억울해하면 여기 못 다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아, 자기 발도 못하고, 내 취미생활도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못해요. 그리고 님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님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만한 또 직장 못 들어가요. 자동차 쪽에서. 이런 기회도 흔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님 여기서 나가요. 재입사 안 받아줍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님 체대 나왔다고 했죠. 체대 나왔다고 치면, 뭐 교대근무한테는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많이 그만두면 사실 이만한 곳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니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이교대일이 좀안 좋긴 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잔업하면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집에 가면 빨리 씻고 자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걸 제가 왜 모를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역으로. 내가 이거를 만약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내가 이만한 돈을 벌수 있는 지역군을 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지금 워라밸 따지는 게 맞는 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님이 아직까지 메타인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생산지 자체가 워라밸이나 그런 여가인 생활을 챙겨 먹기는 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어요. 특히 이주이게 되는. 이주이게 되는 보통 평일에 어느 정도 내려놓습니다. 잔업하면. 대신에 주말에 쉬는 거, 주말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린단 회사 같은 게 명절날 연휴를 많이 줄 텐데요. 명절날. 명절날 더 오래 쉴 겁니다. 이번에 명절이 다음 주죠. 다음 주 일, 월, 화, 수 맞나?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보다 명절 휴일을 많이 줍니다. 네, 많이 줘요. 그러면 푹 쉬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조건 내 입이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계발, 자기계발 얘기하는데,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내가 내입 풀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뭐, 돈이 많고, 어느 정도 뭐, 갖춰놨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난 일단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든 오래 다녀야 되고, 그런 입장이잖아.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계발은 나중에 여유되고 나서, 좀 노하우 쌓이면, 그때가 생각해도 되는 문제예요. 쉽고 돈도 없는데 자기 개발에 뭐 합니까? 자기 개발 뭐 공짜입니까? 솔직한 말로. 그리고 그런 자기 개발이 얼마나 내 인생에 도움 된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일단 여기 교대금 들어왔고 여기 적응해야 되고, 내가 지금 계약직으로 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정직을 달고 싶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1순위입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정해보세요. 1순위가 이겁니다. 님이 지금 일을 그만두겠다고, 못하겠다고 지금 저한테 사연 보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만하고 어떻게 버틸 만한데, 일이 생각보다 이제 잔업도 있고 노동강도 있다 보니까 집에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님이 핵심을 지금 놓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난 여기 들어왔고 큰맘 먹고 들어왔고, 여기서 그만두면 답이 없고 그런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다니고 여기 루틴대로 따라가야 돼요. 일단 내가 여기 적응해야 돼. 그러면 적응하려면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계발이에요. 아니면 자기계발을 쉴때 하면 되잖아. 쉴 때. 쉬거나 전화 없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 여기 보면, 저는 자기계발과 내 시간 투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 생산직 일하면서 이걸 다 가지고 가겠다고? 제가 봤을 때 욕심이에요, 욕심. 윤사한테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뭔가 하나 가지려면 뭔가 하나 양보한다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다 가지려고 그래, 다 가지려.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 축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파악하면 생각보다 답이 빨리 나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분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거, 정직을 다는 거, 거기에 일단 몰두해야 되는 거. 그러면 회사에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돼요. 회사에 잔업해서 남아서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돼.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하다 보면 당연히 피곤할 때도 있으니까 자기가 못하게 돼요. 그걸 아쉬워하면 안 돼.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 일찍 버는 게 좋아. 자, 차라리 일찍 버는 게 좋아요. 님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그것도 아셔야 돼요. 생산직 일하면 사람 만나는 게좀 어느 정도 단절됩니다. 생산지 오래 일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독고다이도 많거든요. 그왜 독고다이가 되냐? 사람 만나기 귀찮고 에너지 낭비에다가 내 시간이 소중해서 사람 잘안 만나게 돼.
물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서른한 살이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사람 만나고 이제 술 마시고 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순간 지나면 허무할 겁니다. 오히려 님이 지금 일 끝나고 일찍 자는 것보다 그냥 사람 만나 술 마시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져요. 그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아직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어울리는 게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 봐요. 저 사람들 만나서 뭐 하냐? 맨날 했던 거 똑같은 거 하고 맨날 의미 있는 얘기만 그렇게 안 하는데 돈만 나오고 언제까지 내가 만나야 되냐? 근데 좀 뭔가 이상해요. 사람들과 교류가 좋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적응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일자리 같은 거뭐 없어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산직 일하면 좀 단순해져야 돼, 단순해져야 돼. 일하고, 쉬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고. 단순해야 됩니다. 루틴 단순해야 돼. 그 회사 사람들하고는 적당히 어울리는 게 좋아요. 적당히 어울리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나 정직될 때 유리할 수 있거든요. 담을 쌓고 지내는 것보다 좋습니다. 님이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계속 지나다 보면 그냥 뭐 자고 올라면 출근량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직은 내가 보니까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적응 기간이. 그래도 제가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 뭐 때려쳐야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네. 일이 힘든 건 맞지만 어떻게 뭐 적응만 할수 있다 이런 마인드네요. 뭐 사람들과 트러블은 없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님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요즘 보면 이게 누가냐 생각하는데 지금 님이 다니는 회사는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재무제표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전망도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정직을 다른 조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가 회사에 시키는 대로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뭔가 하나 얻으려면 당연히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고 나서 잔업하거나 집에 가 자고 익숙해져야 돼.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아, 내가 왜 그때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심각하게 고민했나? 이 생각 듭니다. 좀 지나다 보면. 생산이 오래 일하잖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집에 가, 자야겠다. 자고 올라오면 또, 출근해야 되네? 빨리 씻고 출근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단순해져, 이게. 맨 처음엔 그래. 저도 그랬어. 맨 처음에는 막, 잔업하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 너무 허무하다. 이 생활 계속 해야 돼?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익숙해지면요. 집에 가 자야겠네. 피곤하다. 오늘 수고했다. 자자. 다음에 이러면 아침이네 빨리 옷 갈아입고 출근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 님이 이런 교대 근무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질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죠. 양보를 해야 돼, 양보를. 그리고 쉴땐 쉬어줘야 됩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잔업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오로지 쉬는 데만. 쉬고 자는 데만 투자해야 돼. 안 그러면 다음날 버티지 못해요. 괜히 뭐 자기계발하겠다고 잠 적게 자고 하면요. 다음날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일하는 것만, 이 생활 유지하는 것만, 거기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잔업을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교대 근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잔업까지 처음 해보고 하다 보니까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낮에 일하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고 심지어는 밤새는 날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게리가 차이점을 뭔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생산직 받아 들어왔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일했던 방식은 버리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쭉 일한다고 치면 그전에 내가 뭐 아침에 출근해서 낮에 일하고 이런 거 버리셔야 돼요. 대신에 돈을 벌잖아요. 돈을 더 벌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어느 정도 돈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전에는 뭐 내가 뭐 재밌게 뭐 취미생활 됐지만 대신 돈이 적었잖아. 불안불안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 많은 쪽이 낫지 않나요? 솔직한 말로 내가 뭐 낮에 일할 때는 막한 200원짜리 받고 막 그렇게 했지만, 물론 일은 편했지만, 근데 돈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공장 가서 일하니까 한400 가까이 나와. 근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쓸 시간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이 나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래도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전 아무튼 이분이 오래 일해가지고 그 정규직 조건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